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입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종목별 개별 플레이가 굉장히 강했었던 또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흐름을 잘 탔으면 또 이번 주에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었을 또 그런 장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이분을 모시고 이런 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들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보면은 확실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소외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흐름을 잘 탔다면 수익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섹터에 굉장히 또 수급도 많이 몰렸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강세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손가락김이 좀 나온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 이제 실적들을 미리 발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좋은 실적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잘 찾아보셔가지고 뭐 1차적으로 좋은 실적 났다고 주가 급등했다라고 이제 안 볼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종목 내려오면 그런 자리부터 차곡차곡 모아가기에는 좋은 앞으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더더욱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쏠렸던 업종 말고 그 여타 다른 업종으로 좀 돌아가는 흐름들 보일 것 같으니까요. 꼭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뭐 조선섹터 없다고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른 쪽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분명 그런 쪽에서도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종목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체크할 만한 이슈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된 칩을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잘 안 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TSMC랑 이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뭐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애플이라는 엄청난 큰 고객도 뺏겼고요. 네. 뭐 이렇게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여타 이 수율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고객을 많이 뺏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수율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이 위탁 생산 맡기는 업체가 특정 쪽에 대한 기업이 몰고 가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이쪽 계속 높인다고 하면은 불리하잖아요. 네네. 더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TSMC가 같이 투트랙으로 가는 걸 좋아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기대감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 관련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칩도 분명하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쪽, 뭐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수율을 측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업 앞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역시 2차전지 관련된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에코프로비엠과 LNF 특히 이번 주에는 LNF가 또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 두 기업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설이 있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부인을 했고 LNF는 또 뭐 고려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맞습니다. 주가도 살짝 엇갈린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에코프로비엠 형님이 먼저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뭐 공매도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들로 이번 주에 좀 강한 좀 슈팅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양극재 기업들 좀 키 맞추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LNF가 특히 유도 이번 주에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위 종목만 가능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주가를 좀 억눌렀던 이슈 자체가 이제 공매도일 텐데 코스피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해소가 될지 또 이제 코스피에 또 200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뭐 공매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좀 해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주초반 하더라도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했었고요. 주반부로 갈수록 이제 LNF가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은 이제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소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분위기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제가 이제 주식 헌터 방송에서 많이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탑머티리얼, 뭐 코인테크 이런 친구들도 못지않게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다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A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달리는 말에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정 나올 때 사시는 건 전 더 권고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많이 더 올랐다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도 수단매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2차 연재주 없으신 분들은 소외감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렇다고 달리는 말에 너무 급하게 올라탈 필요는 없다. 여전히 저평가되고 실적 좋고 싼 종목들은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종목들 어떻게 잡는지는 또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정용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저평가 성장주 매매 같이 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반도체 관련된 얘기도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I 반도체 수요가 증대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업체들, 뭐 칩 설계 업체들 꾸준히 주목받고 있고 반도체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은 또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그렇죠?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능들 이런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왜 주간 증시 점검으로 가져왔냐면 이런 모습들이 1분기에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칩 설계주들 가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서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칩셋 미디어 그리고 텔레칩스 뭐 가온칩스 이런 이제 칩 설계 관련된 기업들 이제 디자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시세가 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제 KINX라는 서버 관련된 부분들도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런 패턴들을 만들면서 계속 저점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칩 설계주들이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그런 자리들에서 이제 2분기 실적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시세가 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음 타자를 볼 기업들은 서버 관련된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챗GPT라는 게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이제 마이닝하는 과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서버에 대한 부분도 증설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현재는 이제 KINX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또 유독 강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조정 장세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좋은 기업을 사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주, 뭐 소부장 이런 업체들이 또 바닥권에서 또 많이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업종 전반에 좀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주 내에서도 종목 꾸준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 카메라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거짓말 테슬라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사이버 트럭을 만든다는 얘기가 4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 연말 정도 진행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주가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노란톡에선 제가 이제 자주 얘기 드렸던 게 퓨론티어랑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좀 얘기를 드렸었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대강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 지배 구조를 좀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퓨론티어의 최대 주주가 하이비전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 주가 흐름 보면은 퓨론티어가 먼저 시세가 나고 이번 주 목요일 보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시세가 났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렸던 팁들을 잘 활용했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 대한 매기가 돌 때 그런 부분들 적용시켰다고 한다면 퓨론티어로도 좋은 실적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이비전으로도 좋은 실적을 좋은 수익을 좀 내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화두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또 부가산업인 이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분명 좋은 기회도 있었다는 것을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관심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런앤런에서는 항상 새로운 종목이나 섹터를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괜찮은 섹터나 종목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주가가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요. 또 이전 방송 보시면은 충분히 검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섹터와 종목들 꾸준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중에 도움받으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채널로 오시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를
확인을 해 놓으셔야 채널을 통해서 오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 받아서 매매를 해 보실 수 있고요. 추후에 노란 톡방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꼭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채널 추가 해 주신 분들께 모두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네,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하시면 좋은 종목들을 스스로 발굴하실 수 있는, 네, 돈 벌 수 있는 검색기입니다.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검색기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또 강조해 주시는 게 이제 어차피 수익은 종목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보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퓨런티어 한번 보겠습니다. 퓨런티어 또 많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이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지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퓨런티어의 최대주가 하이비전 시스템이고요. 네. 이 카메르 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좀 역성장하다 보니까 부침은 있었지만 네.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은 이제 자율주행 쪽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어떤 사물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탑재되는 대수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냥 제가 접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실적이 그냥 무척이나 깡패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영업이익이 한 10억 중반 정도 했는데요. 네. 1분기 영업이 한 4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올해는 작년 동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조정 받은 거를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주가를 좀 올려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뭐 힌트를 얘기 드려보자면 실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좋은 타이밍을 잡는 노력들을 하신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결과물들은 좋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중소형주에 요게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아니잖아요. 야, 2천억 정도 됩니다. 네, 2천억이면 사실 조금 작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소형주의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1조에서 영업이익 2조로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영업이익이 10억 내는 기업이 영업이익 30억, 40억은 쉽게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수로 따지면은 뭐 3배, 4배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주가는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중소형주 내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지만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실적주를 소개해주고 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런 종목들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고 장중에 노란톡에서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 이제 실적에 포커스를 좀 두셨네요. 실적 터너라운드가 되고 있다. 좋은 실적이 예상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요. 2분기부터는 서서히 좀 회복되는 구간에 있다라는 기대감들로 이번 주 주가가 거의 한 20% 넘게 상승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좀 약간 커버를 하면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했던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봉지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뭐 여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실적이 크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네. 뭐 어떤 기업들은 거의 50% 뭐 반토막 날 정도로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20% 정도 내외로 작년에 좀 선방을 했고요. 올해 다시 한번 좀 그런 선방을 하면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또 모멘 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녹스 리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리튬 사업까지도 곧 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부지 매입도 했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리튬 관련된 염호 이런 부분도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25년부터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25년엔 적자고요. 26년, 27년부터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성장성과 같이 궤를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팁을 좀 드려보자면 오늘 좀 얘기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자회사 상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필옵틱스는 필에너지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렇죠. 또 얘기 드리면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는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이 기업도 자회사 이제 신성 ST가 상장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적까지 좋다고 한다면 뭐 금상첨화 기업이니까 그런 기업들은 꼭 잘 트래킹 하시면서 관심을 넣고 잘 사시고 잘 파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역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자회사 혹은 모회사 혹은 뭐 관계회사 혹은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 저평가 종목이나 좋은 종목들을 조금 더 잘 발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실 때는 그 기업이 어떤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매매를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나인테크. 네, 굉장히 많이 나온 또 단골 중에 단골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했다가 네, 좀 물렸다가 또 급등했다가 맞습니다. 뭐 반복 매매를 해도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또 끼가 많은 종목이고요. 사실은 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인데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2차 전지로 많이 진출한다고 얘기를 일전에 좀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LG 전자와 이제 한 640억 정도 규모가 되는 2차 전지 제조 장비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사상 최대 매출액인데 영업이익이 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눌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수주 공시를 했고 어떻게 보면 2분기에는 다시 한번 매출 성장이라는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까지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고는 있고요. 저는 이제 기술적 위치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제 좀 장기평선 위에 살짝 올라왔습니다. 다른 기업들,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은 이제 장기평선을 돌파해가지고 정배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시작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 있게 좀 눌려줄 때마다 관심 있게 좀 모아가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받을 때 또 관심 있게 보시면 또 그 위치에서 또 급등했다가 눌림 줄 때 뭐 다시 매수했다가 이렇게 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이제 신성 델타테크. 아, 역시 실적 모멘텀. 사상 최대 실적이 2분기에 기대가 된다는 소리인가요? 아, 네. 올해 연간으로, 연간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1분기 실적도 잘 찍어줬습니다. 그런 1분기의 좋은 실적 분위기는 2, 3, 4분기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신성 ST라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또 상장 IPO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트리거가 되면서 이런 모멘텀을 살려서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약간 이제 1분기 실적이 끝나가는 시점에 좀 시세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퓨런티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지난주에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지만 1분기 실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시세가 낮다가 눌렸대 잘 사게 되면 단기간에 또 빠르게 올라가는 모멘텀도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꼭 얘기 드리는 거는 실적 기업들을 하셔라. 실적이 잘 나와주는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서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눌려준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모아갔으면 충분히 좋은 또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꼭 1분기 실적 좋은 기업들 그리고 2분기에도 어떻게 나올지 흐름들을 체크해 보면서 그 뜻은 결국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이 회사의 어떤 밸류를 높게 부여할 수 있고 그만큼 목표 주가를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트래킹하시면서 접근하시기에는 좋은 종목이었고 모멘텀까지 같이 받쳐줬던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존재 이유는 결국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요. 실적이 얻는 요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체크돼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하이론이 또 투자자분들께도 기쁜 수익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역대급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하반기에도 이어질까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을 해주셨다는 건 이제 하반기에도 뭐 이어진다는 소리겠죠?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실적을 좋게 보여줬고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 평균 최대 영업이익이 40억 정도 되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2분기에 20억 벌었다는 거는 1분기에도 뭐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주식헌터에도 제가 얘기는 드렸지만 이 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동비율이 100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 넘다는 건 1년 내에 도래되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왔다는 그 모멘텀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좀 들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3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레, 뭐 실리콘투 이런 기업들과 또 견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좋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목표 주가는 훨씬 더 높게 부여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주는 이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꿋꿋이 버텨내고 결국은 올라가는 게 실적주라고 보고요. 급등했을 때도 이유가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바로 꺾이지 않고 상승을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나와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매매 습관들 또 기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종목 선택도 중요하겠죠. 채널과 또 노란톡을 통해서 꾸준히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서 함께 수익 내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또 실적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대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라니까 다음 주 바쁘겠네요. 맞습니다. 또 IT 기업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MS랑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MS 오피스에 대한 구독 부분에 대한 비용들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 그 또한 이제 AI 반도체 쪽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시스템들이 좀 이제 추가적으로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부가적인 비용들을 더 받을 수 있는 룸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은 더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할 때 잘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구글을 하고 있는 이제 알파벳 회사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대형 IT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두 개 기업의 주가 흐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뭐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이 좀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런 기업들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는 뭐 GPT와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돈을 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지 주가가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당연히 또 인텔도 같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실적 트래킹은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주들이 일제히 주가 상승하는 게 뭐 기대감을 오르는 건지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미국 기업들이랑 좀 약간 커플링 시켜서 공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등 원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인데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있죠.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개별 기업 분석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FOMC 회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5BP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의 기정사실처럼 25BP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이랑 그 이후에 있는지 FOMC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노란톡 시황 내용 드릴 때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네. 골디락스라는 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적정한 상태를 좀 말하고 있는 뜻인데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인플레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경기 침체를 크게 겪지 않겠다, 마일드하게 좀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보게 되면 이번 주 연내 타상 또 최고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수 따라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실적에 따라 판가름이 될 테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하실 때 꼭 실적도 같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예상된 부분대로 나오는 것은 시장이 뭐 과민하게 반응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25BP 금리 인상 이후에 뭐 시장은 조금 더 뭐 안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 지표 2분기 GDP 예비치인데 일단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나요?
GDP는 살짝 밀릴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예비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수정치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 GDP라는 건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성장률 둔화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시장에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GDP가 글로벌 이제 강국이죠. G2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 중에 하나 미국에 대한 GDP는 체크해 보시면서 뭐 시장 같이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6월 PC 지표 발표도 예상되어 있는데 이 지표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인가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은 살짝 꺾일 것 같습니다. 직전 이제 데이터보다는 살짝 꺾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꺾인다는 건 인플레가 또 둔화가 된다라는 거고 또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PC 지표다 보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정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너무 또 큰 폭으로 둔화가 되면 또 다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항상 적정한 컨센 정도를 유지하면서 너무 뭐 드라마틱한 수치의 변화보다는 적정한 수치가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요 지표 부분들 보면서 또다시 또 9월 또 FOMC에 대한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지표는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매크로 지표들을 열심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연준이 다음 주 결과를 포함해서 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냐 뭐 두 번 더 올리냐 요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이제 금리 인상이 몇 회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또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투자 힌트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경제 일정 체크까지 해봤고요. 이제는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강의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시세가 낮던 종목 최적의 자리에서 사자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시세가 낮던 종목이 더 강하게 또 분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주가 퍼포먼스 좋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최적의 자리에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또 좋은 위치에서 잡는 매매법인 것 같으니까요. 강의 꼼꼼히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오늘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시세가 낮던 종목 그리고 최적의 자리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 얘기 드렸던 강의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 역망치형 캔들의 시초가를 지지받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들이 최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또 주가라는 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대응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역망치형 캔들의 시가나 종가를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뭐 손절매라든지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위로 돌파할 때 매수하는 시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실적과 그리고 그런 시세가 났던 역망치형 캔들 위치에서 잡게 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 주제부터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예, 역망치형 캔들 그리고 종가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사자라는 부분들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이 매집봉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 증가를 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아무래도 지지선 부근에 나와야지 신뢰도가 좀 높고요. 이 역망치형 캔들의 몸통이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면 불합될수록 신뢰도가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이에요.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은 당연히 딱 이름에 있는 것처럼 전력선, 전선, 변압기 관련된 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좀 테두리를 쳐놨습니다. 그죠? 5월 중순에 엄청난 좀 시세가 났었었죠.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윗꼬리가 굉장히 긴 역망치형 캔들이 두 번 나왔습니다. 네. 바로 요 자리 두 번이 났었는데 첫 번째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5월 중순이었고요. 역망치형 캔들이죠. 이날의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종가는 위에 있지만 고가 종가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이 몸통 캔들의 중심값을 딱 지지받는 이 자리, 그렇죠? 이 지지받는 자리에서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그대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힌트 자리였어요. 근데 아까 또 얘기드리지만 이게 또 시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엉망치형 캔들이 나왔어요. 거래량은요? 직전 엉망치형 캔들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게 되면 살짝, 그렇죠? 살짝 종가를 이탈했다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자리는 손절 잡으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위로 돌파할 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뒤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2만 250원이었는데요. 이 회사의 주가는 2만 2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대비 주가는 거의 20%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 자리인 거죠. 시세가 났다가 이걸 저는 이제 매집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거래량 보면 전일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많이 실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통의 크기가 작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선 부근에 나왔습니다. 지지선 부근. 그렇죠? 지지선 부근. 영망치형 캔들의 종가와 시가가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 보게 되면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285억 원이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1분기에 얼마 벌었나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을 1분기에 번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경기선 튼튼해가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모르면서 투자한다는 건 반쪽짜리 투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의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이에요. 근데 그게 별거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런 자리들, 그렇죠? 이날 뭐였을까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지지받아서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저점 높이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시세 냈다 수익 실현하시고, 그렇죠? 다시 이런 자리에서 또 모아가시면서 또 2차 시세까지 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실적주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눌리는데요. 좋은 좀 매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가를 단원본도 안 깨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 한번 만들었고요. 두 번째 바닥 만들었고요. 이중 바닥 만들고 나서 이 직전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 보면 이때 거래량 엄청나게 실렸습니다. 그 뒤로도 이때도 거래량 실렸습니다. 이걸 또 매집봉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탈했었죠. 한 10거래일 정도. 그렇죠? 근데 또 중기평선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자리 되게 중요한 지지선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났었고요. 이 회사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은 194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이번 1분기에는 11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을 이번 1분기에 다 걷어낸 기업입니다.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1분기에도 어닝 스프라이즈, 2분기에도 좋은 실적, 당연히 그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실적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눌리고 있는 자리들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저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노이즈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밀리지 않는 뚝심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그렇죠? 이런 자리들이 또 지지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자리들 지지받는 거 나오면 과감하게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한번 볼게요. 이제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를 좀 들을 때 차후 얘기 드리겠지만 뭐 비츠로 테크, 비츠로 셀, 그죠? 비츠로 시스도 있는데 비츠로 시스만 실적이 안 좋습니다. 비츠로 셀과 비츠로 테크는 좋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 보면 주가는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6월 말 정도에 굉장히 큰 매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망치형 캔들이고 시가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시가 자리 부분을 사야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었죠? 2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좋은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자리들이 또 시세가 나왔다가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망치형 캔들의 지지선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지선 뭘로 판단하느냐? 그 영망치형 캔들의 시가로 보셔야 된다. 그렇죠? 이 회사 실적 보게 되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288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1분기 영업이익은 88억 원인데요. 1분기 실적과 비슷하게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한 350억 정도 날 수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2차 전지와 또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돈을 벌고 있는 모멘텀은 1차 전지예요. 1차 전지. 근데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는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충전을 하고 방전시켰다가 또 충전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1차 전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리모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렇죠? 건전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1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사양산업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리오프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기들, 제품들을 좀 쓰는 과정에서 전전지에 대한 수요도 같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올 수 있고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칩이라는 기업이고요. 오늘 그죠 주간 증시 점검에서 얘기 드렸던 거 그죠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칩 설계하는 회사다 그죠. 그래서 네 개 기업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칩세미디어, 텔레피스는 실적 좋은 기업들이고요. 가온칩스와 넥스트칩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기업인데 실적이 어떻게 안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 274억 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실적을 보셔야 되는 게 적자 지속이에요. 근데 조금 더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적자를 축소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록 실적은 안 좋지만 적자 폭을 줄여냈기 때문에 2024년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쪽 반도체 관련된 칩 설계들이 다 이미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렇죠? 뭐 칩을 제외한 뭐 텔레칩스, 칩세미디어는 주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칩세미디어는 같은 경우에는요. 칩세미디어는 1분기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의 두 배 넘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했는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같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관계 있는 회사를 보시는 거죠. 근데 넥스트 칩은 적자 지속인데 그리고 적자 축소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돌아서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판단은 바로 이 지점이죠. 5월 12일 날 거래량이 엄청난 역망청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살짝 시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저점을 높이면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만들었을 당시 주가보다 지금 주가는 더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돈을 명확하게 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준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자가 축소됐다라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가 올린 게 이제 가온칩스입니다. 그러니까 칩세미디어 그리고 텔레칩스 넥스칩 그리고 이제 가온칩스까지 올라간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칩 설계 관련 주들은 전방 산업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AI 반도체 관련되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의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실적이 크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러한 이슈로 주가가 눌린다고 하면 당연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약간 배 아프긴 하지만 에코프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보시게 되면 6월 말이었어요. 6월 말 이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때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날 주가가 쭉 올라갔다 내려와서 마감한 거예요. 이런 자리들 다음날 바로 갭상승하면서 주가는 1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럼 이 회사도 주가가 만만치 않게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적도 작년 4분기에 좋았고요. 1분기에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 올해 실적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도 두 배 정도 올라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제 산출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거기는 하지만 업종에 대한 명확한 실적 성장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힌트 이런 자리에서 모았다고 했을 때는 그쵸? 계속적으로 주가는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움직인 종목들 관심이 사실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탑머티럴 이런 기업도 50% 올라갔고 코인테크, 필옵틱스, 하나기술, 에이프로 이런 기업도 주가로는 다 좋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업종이 다 좋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 드리자고 하자면 실적 좋은 기업들을 이런 힌트가 있는 자리에서 하자. 그런 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났던 종목을 시가나 종가에서 지지받을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갭 상승하면 더 세게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전지 쪽 뭐 에코프로랑 뭐 에코프로 BM, 뭐 퓨처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기업들만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뭐 하나기술, 코인테크, 필옵틱스 다양하게 많습니다. 필옵틱스 주가 100% 올라갔습니다. 신승 출발하기 전에 만원 정도부터는 저는 약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노란톡에 얘기 드렸는데 많이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굳이 뭐 많이 올라간 기업 사셔가지고 엇박자에 들어가서 바로 10% 물려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수익을 전환이 되겠지만요. 뭐 좋은 자리 사는 것도 분명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익비라고 하잖아요. 손익비. 내가 좋은 자리에 사서 좋은 자리에 팔아야만이 수익을 나는데 10% 비싸게 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10%에 대한 수익률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나쁘다, 뭐 펀더멘탈 분석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두 개에 대한 툴들을 잘 활용하셔야만이 변동성 시장이 큰 시장에서 대응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도 뭐 잘 가는 종목들 잘 사셨어서 수익 나셨으면 축하드릴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로 약간은 수익 냈던 종목들을 비중을 그쪽으로 돌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서 2차전지 관련된 얘기도 좀 드려봤고요. 다음 화면도 좀 보도록 할게요. 토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토비스 그리고 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개의 기업의 주가 흐름이 완벽하게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토비스는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코텍은 시세가 한번 연초에 났다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토비스는 이제 전장 관련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 모니터도 결국 디스플레이 화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카지노라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카지노주들이 주가가 잘 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경기 부양책도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 부양책을 펼쳐줘야 되는데 생각 시장 예상치보다 또 금리를 또 덜 내렸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동결을 했어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런 부분들을 모멘텀을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LCC 기업들, 리오프닝 관련 호텔 기업들, 카지노 기업들 주가 흐름이 안 좋아요. 근데 2분기부터는 실적이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섹터이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토비스가 왜 잘 갔냐? 자동차와 관련된 전장 사업부에 대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높은 밸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높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잡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연초에 한번 시세가 났었죠. 이때는 리오프닝 주들이 시세가 다 났습니다. 그러다가 저점을 내쳤다가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났죠. 정고점 부근에 또 저항을 받아요. 그러다가 바로 이 자리죠. 그렇죠?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리는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 이탈을 했어요. 아니, 손절해야죠. 그렇죠?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영망치형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이탈할 상향 돌파할 때 이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계속적으로 매직공세거든요.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서 여기서 한번 팔고요. 그렇죠? 그리고 깨뜨렸을 때 여기서 한번 또 사가지고 또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들. 결국 실적주들이 트레이딩하기엔 가장 좋습니다. 명확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도 강하다라는 거고요. 뭐 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죠? 토비스라는 기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 22년 연간 영업이익은 70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286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비스와 코텍이라는 기업도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또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참고해 나갈 거고요. 결국 주가라는 건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미래에도 실적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은 뭐 M&A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토비스와 코텍의 주가 향방을 갈랐던 거는 전장 사업부, 그리고 그 기술적인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4월달 중순에 나왔던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영망청 캔들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필옵틱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1월달에 영망형 캔들이 장기평선 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기평선 밑에서 영망형 캔들이 나온다? 이건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좋다? 이거는 100% 포트에 담아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졌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88억 나왔는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한 절반 좀 안 되게 보인 거죠. 그리고 롯데, 그렇죠? 영망치형 캔들의 시가를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보유기간 6개월 정도, 그렇죠? 주가의 상승폭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00%가 넘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몇 가지 힌트들이 또 있어요. 이 거래량 터뜨릴 때 보이나요? 거래량 터뜨릴 때 보면 이런 자리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그렇죠? 여기 지금 6월달 초에 거래량 터뜨렸습니다. 이때 지금 종가를 위로 돌파한다? 이때만 샀었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시간 투자 대비, 그러니까 시간에 들어간 리드타임 대비해서 가장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었던 자리가 어느 자리였을까요? 바로 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이탈하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상향 돌파할 때, 그렇죠? 불과 몇 거래일 만에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제가 여기 자료 만들 때만 하더라도 15,000원인데요. 이 회사 주가 2만원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결국 실적 모르고요. 이런 좋은 자리를 찾아낼 수 없다고 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니까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장전에 제가 브리핑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위치 좋고 실적 좋은 기업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찾아낼 수 있는 검색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충분히 공부하셔서 학습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 시세 날 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시세 나고 오늘 제가 강의 얘기 드린 것처럼 종가 지지받는 자리 또는 종가 이탈해 다시 위로 돌파하는 자리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캔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캔들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하실 수 있게 좋은 종목 찾을 수 있는 그런 학습하는 과정들 그런 리드타임을 제가 줄여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것들을 받아가시고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맛있는 종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자 그럼 이제 다음 주 한 줄 평 들어볼 시간입니다.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한 줄 평에 실적 전도사이니만큼 그 실적 관련된 코멘트가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중소형주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부터 앞으로의 5개월 동안의 수익은 2분기 실적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라는 걸 얘기 드릴 때는 제가 1분기 실적과 포함시켜서 상반기 실적을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다시금 또 3분기도 어닝 시즌 도래할 때까지 좋은 또 주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주간 특징을 다뤘던 이제 하이로닉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은 또 눌릴 때 계속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좋은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결과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도 접근하기엔 최적의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발품을 많이 판 만큼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의 실적 시즌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중소형주 실적 시즌. 근데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대형주보다는 높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그만큼 수익의 기회도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시장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을 때 그 주가 파괴력
영역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강조해 주시는 또 소확주 관련된 매매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종목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 검색기 받고 싶으신 분들 모두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이제 검색기도 드리고 있고요. 교육 영상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러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랑톡방 안내까지 모두 다 채널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 추가만 해놓으시면 모든 정보들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가 문자로 답장이 갈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보는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검색기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성장주 찾는 거를 이제 상장되어 있는 2,300여 개 회사 중에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분기 데이터가 분기마다 실적 데이터가 바뀌니까 한번 잘 종목을 찾아놓으면 엄청난 시세를 분출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제 기억으로 이제 뭐 KSP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진산업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 찾아주는 검색기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멀티플 조건을 좀 부여해서 넣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값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걸 싸게 살 수 있는 검색 찾아주는 검색기니까 꼭 오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종목 검색기 채널 추가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